미꾸라기 축구단 FC 축돌이 자축구돌 리얼 축구 성장기 날아라 축돌이 쓰리 이제 그들의 새로운 축구 인생이 시작되려 한다.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의 축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순수한 노력, 세계 최강의 꿈을 향한 예측불허 축구 도전기. 새로운 항해를 향한 준비는 끝났다. 그 멈추지 않는 도전이 지금 시작된다. 날아라 축돌이 쓰리. 재유가 더 말 안 들어? 재유. 재유? 재유가 말 안 듣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형이 아빠 손이 안 들어. 재유. 매니저 누나도 이렇게 손 들고. 아, 차라고 안 들어가면 선생님 말 안 듣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말 듣는 거야? 패스! 아 선생님 이거 완전히 체면 구겨지는 내용이야. 잘 봐. 편집이 있으시죠? 들어가면은 말 안 듣고 슛! 안 좋아. 나 공부는 그리고 다시 선생님 이거 완전히 체면 구겨지는 내용이야. 이거 너도 본 적인데 이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거요.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넘어올게. 진짜 넘어올게. 이거 봐. 조심해. 태서가 비켜.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해. 이걸로 해. 그걸 안 들어가. 자 여기 넣지. 어우 맞지? 어우 맞지? 자 주장. 네? 강희 강희 네? 주장이지? 애들 같이 몸 풀어 봐. 준비해 봐. 자 강희 따라가. 자 강희 따라가. 강희 따라가. 강희 강희 따라가래. 자 언니 손잡고 뛰자. 언니 손잡고 가자. 화이팅.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언제 오실 거예요? 애들이 코치님 안 온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게 지금 그 이 호주 예 제가 알아보러 왔잖아요. 예. 네. 내가 경치에 눈이 멀어서구나. 아니 뭐 호주에 간 게 지금 뭐 애들 유소년 거기 유소년 애들 공부하러도 겸사겸사 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좀 가서 거기서 많이 좀 보고 배워와서 여기 좀 아 여기 코치님 안 와. 어? 코치님 아, 코치님 바꿔드릴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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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네! 잘 지내고 있어?
어디 아픈 데 없지?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요. 연습하고 있어요. 축구연습. 네. 내일은 우리 시작해요. 처음이시네. 진짜로? 누구랑 시작해? 아, 몰라요 그건. 예은아. 내일 처음? 네? 코치님 보고 싶어? 감독님 바꿔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감독님. 예. 또 전화 통화까지 하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지금 통화한 재유를 비롯해서 우리 우빈이, 승준이, 또 유림이, 산이, 그리고 또 동화 이름 또 다 안 말하고 또 삐지는데 동화 그 다음에 또 누구 출발! 자, 빨리! 그렇지. 자 무릎을 높게 올려서 빨리빨리. 자 이렇게. 알았지? 자 출발. 화이팅. 무릎 높게. 무릎 높게. 선생님 쫓아간다. 쫓아간다. 자, 자. 출발. 무릎 높게 사나. 그렇지. 그렇지. 자 뛰어. 쉽게 뛰어. 되게 빨리 가. 그렇지. 여기까지. 어 좋아 재유. 자 요새 빨리 봐 요새 그렇지. 여기까지. 태석이 세 번 나가면 선생님이 나갔어. 알았어. 태석이 저기까지 가면 선생님 간대. 태석이 응원해줘야겠다. 태석이 좀 힘이 없어. 이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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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출발! 앞으로! 그렇지. 유민아! 아! 유민아! 여기! 그렇지. 이거 돌고 여기 돌고 또. 여기. 여기. 자 밖으로 돌고 또 여기. 자, 다시 여기. 다시 돌고. 여기까지 뛰어. 유리미! 여기 돌고. 유리미! 여기까지 여기. 거기까지 뛰어. 이걸로 가자 감독님! 감독님한테! 여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뛰어. 빨리! 다네! 아이씨. 그림 잘했어 최고! 다음 누구야? 자, 야 동화야. 무섭네. 자, 여기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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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빨리 가긴 빨리! 빨리! 8초 공사! 오! 빠르다 거기니! 가야! 가야! 이겼어! 진짜 이겼어요! 아싸! 자, 이긴 팀! 알았어! 자, 진 사람은 감독님한테 가고! 이거 보조자! 자, 태석이 차! 태석이 차! 그렇지! 가자! 브라세! 가자, 동화 하자! 슛! 동화 슛! 야, 나가! 괜찮아, 나가. 너무 잘했어! 브라세, 가자! 자, 꼬키! 슛! 슛! 오, 갔어! 제일 잘 뛰어서 빨리! 일어서! 자! 엄마가 화나게 해요! 엄마 안 생겼네!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 엄마 도라 했어. 됐어. 응? 자, 볼 어디 있었어? 이걸 닦자 이걸. 그러지 마. 응? 괜찮지? 요즘 잘할 수 있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21대 0, 통관의 눈! 11대 0, 넘을 수 없는 평! 7대 5, 과연 이길 수 없는 상대인가? 대한민국 이승환 축구 최강 명문 클럽 차범근 축구교실 슛돌이와의 상대 전쟁 사전 사승 우패 실화 더 이상의 적수는 없다 한 박자 빠른 공격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력 과연 오늘 FC 슛돌이는 유소년팀 절대 강자를 물리치고 첫 경기 승리라는 새로운 슛돌이의 신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 양팀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시작됩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우빈이, 우빈아, 손가락 다쳤어? 골키퍼 못 볼 것 같아? 몰랐어요. 갑자기 애들이 꼬랑지를 내리네. 요셉! 요셉이가 오늘 골키퍼가. 싫어요. 아, 요셉이가 봐야 돼. 갑자기 난감해지네 이거. 재유, 골키퍼. 재유가 골키퍼 잘 보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병희, 이병희 나라 씨랑 최승준 아저씨다.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우대 형까지 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마음을 비웠어 그냥. 웃었지. 강인이하고 현빈이도 공격이야. 우빈이, 요셉이, 동화는 수비라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쪽으로 공격하는 거야 지금. 네. 우빈이하고 요셉이, 동화도 이만큼 나와야 돼. 선생님 믿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네.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아니 우리는 야 오케이. 저 재우 질문. 없어요. 첫 아이매치 대결 영봉의 선수들 FC 슛돌이 이강인 김성민 김성준 서여세 오빈 신재유 이에 맞서는 차범근 축구교실 강승원 김태훈 박준수 양재우 이용수 이재혁 아이매치 첫 대결 FC 슛돌이 대 차범근 축구교실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 슛돌이 3기가 야, 출범을 해요. 예. 벌써 3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오래간만이네요, 그러보니까.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아유,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 식구를 맞이한 슛돌이. 네. 자, 드디어 이제 3기가 오늘 출범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 슛돌이 1기, 2기를 겪으면서 네. 특히 개막전. 아. 개막전은 저희가 이제 뭣도 모르고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결과는 다 참혹했어요. 아, 이젠 기대 네. 안 합니다. 네. 아, 절대 기대 없고요. 예. 아, 어쨌든 슛돌이 3기. 네. 오늘도 역시 이 개막전 상대. 네. 아, 차범근 축구교실. 예. 예. 단골 손님이죠. 자, 슛돌이 3기에는 2기에서도 연습생으로 활약을 했던 이제 두 선수 김산 선수와 이태석 선수가 포함이 돼 있고 네. 아. 우상철 감독이 2기에 이어서 3기도 지도를 하게 됐고 네. 아, 매니저 신민 양이 지금 아, 김산 네. 선수를 또 안고 나왔어요. 감독 마스코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감독 네. 경쟁률은 없었어요. 아, 그렇죠. 단일 후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유상철 감독이 계속 연임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차범근 축구교실과의 네. 그 득실점 차를 따져보면 네. 최대 21점 차이가 있고요. 네. 최소 2점 차예요. 아, 한 점 차도 있어요. 한 점 차도 있어요. 있었는데 아, 그래요. 1기 때 기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이 역시 또 나오는군요. 네, 빨간색 옷이 이제 슛돌이고요. 네. 파란색 전통의 차범근 축구교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던지기 반칙이 나오겠죠. 네. 자, 우리의 예상은 그런데 어땠어요? 자. 자 여기서 강승우 선수 공 잡았습니다만 아 반칙 핸드볼 반칙이에요. 핸드볼이네요. 네. 네. 아 지금 강승우 선수 대단히 키가 큰 선수 양팀 통틀어서 가장 키가 큰 선수네요. 네. 근데 네. 이제 슛돌이 3기에 전체적인 신장이 네. 네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여기서 공 잡았어요. 아! 자 이용. 자. 예. 네. 아 여기서 공 잡았어요. 아! 자 이용.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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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공 잡았어요. 자 이용. 자.
우승을 첫 골 나올까요? 우승을 첫 골 나올까요? 어! 아! 아! 디펜! 골대가 구해줬습니다. 자, 운이 따르죠. 아, 그렇네요. 네. 자, 치고 나오는데 역시 초반에 차범근 축구 교실에 차범근 축구 교실이 강세예요. 이용수 선수가 이제 슈팅까지 시도를 했는데 말이죠. 네. 아, 슈토리 선수들 네. 아직은 진짜 누가 누구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네. 자, 양재우 선수. 자, 공격수가 참 좋은 선수가 차범근 축구 교실에 많습니다. 아, 네. 다 공격이죠. 네. 네. 자, 코너킥 정면 걷어냅니다. 아, 자, 다시 양재우 안 쏘셨습니다만은 걷다. 자, 다시 양재우 안 쏘셨습니다만은 걷어냅니다. 네. 좋은데 그래도 네 좋네요. 네. 어 생각보다 우왕좌왕이 아니에요. 네, 오우빈 네. 선수. 네. 네. 5번의 오우빈. 아 외우기 쉬워요. 네. 자 여기서 아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속공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속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또 수비가 되는군요. 수비를 보니까 말이죠. 네. 예, 슛돌이 3기. 네. 마구잡이는 아닌데요. 그렇죠. 네. 네. 파상 공격을 지금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 예. 자 이 종전의 1, 2기의 개막전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오 괜찮아요. 자 여기서 또 아 네. 그러나 아 두 번까지 되는데 세 번은 안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예. 아직 중앙선을 못 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공격 자 강승훈 자 여기서 서유석 선수가 공을 빼내는가 했습니다만 다시 정면 자 양재우 좋은 기회 그대로 슛. 아. 자 양재우 좋은 기회 그대로 슛. 아, 아 헛발이 나왔습니다. 네. 아유 진짜 뒤집발 옆에 놓고 잘하면 거. 다시 이용수 자 전원 공격인데요. 네. 자 이용수 아공 뺏겼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선수들 이름만 지금 계속 부르게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슛돌이 네. 선수는 아직 예. 자 양재호 롱슛 했습니다만 다시 아, 양재호 왼발 아 지금 아 잘했어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솔직히 네. 예. 김미혁 좀 아주 것 같은데 김미혁 씨 못 네. 봤어요. 예. 다행히 난 봤는데요. 네. 예. 아이고 안 불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본의 아니게 부딪혔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예, 수도 예, 있죠. 예, 약간의 네. 이제 융통성이죠. 네. 자 김태훈 선수 뒤쪽에서 이 수비형으로 예. 막아주는 게 좋고 아, 첫... 수비형으로 예. 막아주는 게 좋고 아, 첫수죠. 대단히 좋은 기회. 왼쪽 패스로 들어갑니다. 이용수 일단 뒤로 돌고요. 네. 안쪽으로 연결. 아. 강승훈 선수 공을 받습니다. 아, 이 선수는 큰데요. 네. 아주 큰 선수예요. 네. 양팀 통틀어서 가장 큰 선수. 자 앞쪽 연결. 양재우. 자 슛돌이 아직 중앙선을 못 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강인 선수가 지금 주장 완장을 차고 있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비하기 급해요. 위대요! 시어했습니다 약했고 아 이강인 수비하기 급해요. 위대요! 시어했습니다 약했고 아 이강인 전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 네. 자,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돋보이는 선수고 네.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아, 1차 네. 오디션에서 수석 합격한 네. 이강인 선수 11번입니다. 아주 강인한 인상이에요. 네, 슈터리 네. 3개 에이스인데요. 네. 자, 안쪽으로 연결. 자 서유섭 선수죠. 자 위험해요. 자, 위험해요. 입니다. 김태훈의 위험해요. 아 정면. 아 누군가요? 아, 골키퍼 선방입니다. 신재유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아, 신재유. 네. 아. 자 지금 초반에 수비에 집중했던 차범근 교실의 네. 김태훈 선수가 앞쪽까지 올라와서 네. 슈팅까지 시도를 했는데 네. 이것이 다행히도 골키퍼 정면으로 갔어요. 아, 정면이고 네. 피하지 않고요. 아, 네, 그걸 가슴으로 막아냈어요. 야 이. 나라라 슛돌이 사상 예. 처음 보는 아 김정인 선수 같은 좋은 골키퍼가 아, 또 있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김정인 골키퍼 지금은 은퇴를 하고요. 그렇죠. 제대했나요? 예. 제대했나요? 아마 한국체육부대. 네. 장교로 들어갔다는 아,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예. 그 시쳇말로 말뚝박 같다. 아 정면. 어. 아 여기서 먼저 반칙이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네. 괜찮아요. 김태훈 선수가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네. 이 먼저 반칙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네. 자 3번의 네. 골키퍼 신재유 선수. 네. 자 아주 귀여운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별명은 오버보이인데요. 자 정말 오버하지 않고 네. 차분하게 지금 골키퍼를 잘 보고 있어요. 경기를 할 때는 오버하면 안 되죠. 아, 네. 말이 정말 많다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직까지는 입을 열지 않아요. 상대가 뭐 공격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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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자 들어가. 오른쪽에 됐어. 거기야 거기야. 승진아 그쪽 그쪽 어 거기에서. 자. 네. 오우빈 선수는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예요. 아, 그래요? 네. 연습생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네. 자, 이태석 선수가 이제 2기에서 네. 3기까지 넘어왔는데 그렇죠. 네, 오늘 약간의 발코락에 부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첫 경기부터 뛰지를 못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자, 김태훈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김태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들은 아하. 일단 다 잘하는군요. 잘해요. 네. 네. 바깥으로 나가는 공입니다. 아 김태훈 선수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겠어요. 아, 그러네요. 슛돌이 1기 김태훈. 네. 네. 아 다음 주에 말이죠. 네. 아 저 이거 이긴데. 아 저 이거 이긴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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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자, 이거 이긴데. 오른발 슛! 오른발 슛! 잡았습니다. 양자호 선수가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슛돌이 3기. 네, 첫 골은 차범근 축구교실의 양재우 선수. 네, 1대0 되네요. 놀랍거나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아, 전혀 그렇진 않죠. 네, 네. 아, 올게 온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왔어요. 네, 네. 왔어요, 왔어요. 와지도 않습니다. 네, 아, 올게 왔죠. 어, 차범근 축구교실은 이제 2년 전에 선배들이 네. 21대0 그 신화를 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럼요. 그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일단은 네. 아, 한 골을 내줬거든요. 네. 자, 좋아요. 이제 한번 밀어붙여 와야죠. 자, 이강인 안쪽으로 줍니다. 자, 이 잔패스는 네. 시도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자, 유상철 감독 예, 서로 도와주면서 축구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경기 전에 네. 유상철 감독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11번과 이제 8번 이강인 선수와 김성민 선수의 이제 패스워크가 대단히 좋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 아, 아, 어! 들어봤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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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적인 네. 슛이었어요. 아, 참아냈습니다. 아, 이야, 슈팅이 나왔어요. 저... 네, 슛돌이 3개 첫 공식적인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우르르 몰려다녀도 네. 10에서는 좀 밀리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용수 선수 좋아요, 좋아요. 여기 넓은데 공 따냈어요. 아, 끝났어요. 자, 그러나 전반전 앞부분 10. 10분의 경기를 마쳤습니다. 1대0으로 마쳤는데요. 네. 터질 골이 터졌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적게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글쎄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네. 두 기대. 번째 전반에는 동점 골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경기가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슛돌이 3기 저는 좀 슬금슬금 기대가 됩니다. 아, 여러분 그래요? 함께 조심스럽게 아. 슛돌이 3기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전반전 뒷부분 경기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강인이하고 성민이 선생님이 공격하라 했지. 공격이라 했지. 근데 강인이하고 성민이 계속 이렇게 가다 있잖아. 공이 여기 있으면 이 공 하나에 다섯 명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다 있고 저희 차범근 축구교실 애들은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이렇게 두 명이 비어있어. 아까 그래갖고 골 먹었잖아. 야, 초반에 용수하고 태훈이 넣어줄 건 넣어줘야 더 쉽게 가지. 공 그 아무도 없는 데서 가운데로 차면 어떡합니까? 지금 봐봐. 친구들 여기서 득점할 수 있는 상황 지금 바람이 불까 안 불까? 불어요. 바람 불면은 중거리 슈팅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릴 수 있죠. 중거리 슈팅 가능합니다. 자신 있게 정확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디딤발 놓고 발등에 맞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지금 공 안 보고 그냥 차는 사람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선수들이 중계석만 빤히 보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심판이 이제 시작하라고 그러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전반전 뒷부분이 시작됩니다. 자, 네. 조금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너무 지금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든요. 어! 또 이용수 선수예요. 어! 또 이용수 선수예요. 야, 이용수 선수가 좋은데요. 네. 양재욱 선수가 슛돌이 3기에 이제 첫 공식 경기에서 네. 상대팀이지만 이제 골을 첫 골을 넣은 선수예요. 네. 네. 자, 양재욱께서 이제 공격을 주는데요. 다리에 걸렸습니다. 이건 반칙이죠. 근데 보이는 반칙이었습니다. 네. 자, 11번에 이강인 선수의 슛돌이 네. 좀 기뻤어요. 자, 이강인 선수. 예. 노력하는 축구 천재. 네. 네, 꾸리꾸리 마라도나래요. 네. 자, 성민아. 성민. 성민아. 성민. 여기 비어 있잖아. 애들 잡아야지 여기. 애들 있잖아. 여기 잡아. 네. 자, 이태석 선수가 지금 들어갔나요? 아닌가요? 이태석 선수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죠? 예. 네. 아, 멀리. 말이죠. 네. 이상윤 감독이 네. 아, 좋았다 이거예요. 아, 이건 아무리 그 슛돌이의 그 상대팀이지만 아. 말이죠. 네. 네,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아, 베컴이 아. 네, 말아서 돌리는 네. 베컴이 이제는 안 돼요, 저게. 아, 네. 기가 막힌 슛이 들어가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번 축구 교실에서 아, 축구를 가장 오랫동안 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네요. 아. 1년 3개월 김태훈 선수. 네, 네.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패스가 좋았거든요 둘이. 아, 이강인과 김성면 한 번 이제 맞을 뻔했는데 말이죠. 네. 네 유상철 자. 감독이 이제 눈여겨 봐달라는 선수들이었어요. 네. 네. 자 일단 이강인 선수가 글쎄요 조금 공격에서 좀 포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태석 선수가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태석 몸으로 막았어요. 자, 이태석 선수가 네. 있었죠. 7-1번. 그렇네요. 예, 무슨 버스 번호가 아니에요. 네. 자 왼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예. 자 공을 일단 잡아냈고요. 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이제 아빠의 번호죠. 네. 예. 아빠가 아빠 이제 번호에 이제 그 아들이니까. 그렇죠. 네. 7-1. 네. 예. 자 이강인 선수 올라옵니다만 아 공 밟고 넘어졌어요. 네. 저 반칙이 아니죠? 네. 네. 야. 재우 나와. 재우. 자 2-0. 네. 경기가 대단히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또 제법 나오고 있고요. 자 네.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네. 차범근 쪽에서는 이제 조금 선수를 교체를 합니다. 네.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선수를 뛰게 하는군요. 네. 자 놓고 차는 게 얼마나 갈까요? 슛돌이가 이제 3기쯤 되니까 들고 네. 차야 되는 건지 놓고 차야 되는 건지 이제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말이죠. 네. 예. 이 그 K리그나 네. 네, 그 외국 축구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그렇죠? 보면서도 네. 많이 배워요. 야 강인이가 차 강인이가 골대에다 차 강인이. 자 바로 이제 골대에다가 차라고 하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슈팅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아 서력할 수 있는 기회예요. 튀어 나오는 슛. 이강인 선수 아 들어갈 뻔했어요. 네. 아 글쎄 한번 굴절만 안 됐다면 네. 자. 기대가 되는 선수군요 확실히. 자 이강인 좋아요. 김성민 정면에서 김성민 굴 정면 슛 아 굴 정면 슛 아 자 다시 슛 자 다시 슛 아 걸렸습니다. 김태훈에게 걸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네. 예, 공격을 하시죠. 슛돌이 우리가 또 공격도 연습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네. 먼 거리에서 슛을 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 이강인 이강인 자 먼 거리에서 슛을 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 이강인 이강인 자 아이고 골키퍼에게 네. 야 이제는 차범근 축구 교실이 밀리는데요. 자 세 차례 몰아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뒤로 흐르는 공 서유섭이 잡고요. 서유섭 선수가 대단히 안정적인 수비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성민 선수예요. 또 다시 슛이에요. 아 좋네요. 자 빨리 가. 아 스톱. 어 승훈이 고세요. 가 빨리 가. 오케이 이준호 씨 알았어. 뒤로 와. 네. 아, 아직까지 예 뭐 흥분하지 않고요. 네.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 별명만 오바보이. 네. 네. 본전이에요. 네. 흘러 나옵니다. 자 좋아요. 자 왼쪽에서 김성민이 안쪽 넣었습니다만 받을 선수가 없었어요. 네. 여기서 또 차범근 걷어내야 되는데 차범근 선수들은 이제 잔패스를 만들거나 이제 개인 돌파 이런 것들을 그렇죠. 습관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요.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익히기 때문인데요. 네. 아, 네. 반대 이강인을 봤고요. 자 이강인 찼습니다만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조금만 네. 더 가까이 가서 예, 슛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교체예요, 교체. 아, 부주장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되나? 부주장 교체. 부주장 교체? 자, 이제 또 골킥입니다. 아, 킥은 이제 골키퍼보다는 이재혁 선수보다는 이제 김태훈 선수가 낫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아, 김태훈 선수가 멀리. 아, 좋아요. 자, 조민호 선수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자, 네. 지금 어. 자, 자 서유섭 앞쪽으로 주고요. 김성민. 아, 태클 좋아요. 강승훈 선수가 이제 큰 키를 이용해서 아주 네. 강한 태클을 해줬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자 지금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네. 예, 굉장히 이제 두 팀도 비슷한 실력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실력이에요. 슛돌이가 한 골만 빨리 만회를 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은데 자. 말이죠. 자 강승훈 치고 들어갑니다만 태클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수비는 일단은 괜찮아요. 네. 자 여기서 아, 이신영 앞쪽으로 찬 거 태클에 또 걸렸어요. 자 이태석이 태클할 때는 오른발을 네. 써요 가끔. 야, 슛! 어! 써요 가끔. 야, 슛! 어! 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말이죠. 네. 오늘은 잠시 쉬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골키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추가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0. 사실 제자리를 지키고 섰다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골인데. 그럼요. 재유야 끝까지 공 봐야지. 괜찮아, 괜찮아. 재유야 공 봐야 돼. 산이 일로 와, 산이 일로 와, 산이 일로 와. 아, 문을 잠깐 열어놨더니 네. 그 떼굴떼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3대 0이 됐고요. 센터포드 세호 저쪽 사이드 준수 자리. 오케이. 저기 오케이. 오케이. 차범근 축구 교실에는 11번 달고 뛰는 이제 최규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나와. 슛돌이에 김산 들어갑니다. 아, 김산이 들어옵니다. 아, 오래간만이에요, 김 네. 사장님. 아, 김산 선수 지금 이제 완장을 차게 됐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부주장이 됐다는 부주장. 거예요. 아, 네. 아, 집에서도 이제 사나 사나 안 부르고 부주장 네. 부주장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키가 컸나요? 네. 글쎄요. 역시 이제 한 살 어린 선수들은 좀 작긴 작아 보이는데 말이죠. 네. 자, 여기서 김태훈 선수. 자, 이제 끌면 또 위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강인이 합니다만. 아, 이강인이 들어갔거든요. 네. 자. 일단 쳐냈습니다. 자, 김산 오래간만에 경기장에서 이제 모습을 보는데요. 자, 김산이 2기에서 한 골. 그래서 한 골 득점이 있어요. 네. 예. 자, 밀고 밀리는 접전 그리고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코너킥이에요. 네. 자, 첫 번째 코너킥.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슛돌이 3기 보아하니까 킥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아주 또 좋은 득점 기회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여전히 이럴 때는 또 잘 안 보입니다. 자, 이강인이 띄워주고. 네. 자, 낮게 날아왔어요. 자, 아, 그러나 이게 또 어렵네요. 자, 이동화 선수가 네. 너무 앞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의 앞부분, 뒷부분이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아, 전반전 뒷부분에 두 골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3대 0으로 네. 아, 차범근 축구교실이 아, 좀 더 많이 앞서가는 가운데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한 골은 네. 사실 안 줘도 되는 건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글쎄요. 네, 3대 0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보겠습니다. 네. 재유, 저쪽에서 놀고 있다고 골 보면 어떡해? 몇 대 몇이에요? 어? 그럼 안 되지. 골대, 골키퍼는 골대 안에 있어야지. 골대 밖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몰아갖고 깜짝 놀라갖고 들어가고 먹었잖아. 괜찮아, 잘했어. 그거 빼고 잘했어. 자, 성민이, 강인이, 요셉이 세 명이 공격이야. 알았지? 자, 승준이하고 동아. 네. 둘이서 수비란 말이야, 수비. 어? 알았지? 공 쪽으로 가면 여기를 지켜줬다가 이 사람이 차는 거 보고 가야지. 그리고 지금 봐봐. 아주 자기 자리에서 위치에서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후반전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20분의 승부가 남아있는데 경기 참 재밌어요. 네. 네. 자, 슈토리 선수들은 그대로고요. 네. 차범근 축구교실은 수비 교체, 선수 네. 교체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12명의 선수가 오늘 이제 등록이 돼 있고 네. 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골고루 돼 있고 네. 눈에 띄는 선수가 지금 12번의 최규호 네. 선수예요. 아, 가장 앞에 나와 있군요. 네, 최규호 네. 선수. 네. 아, 지금 2001년 8월 8일 생이고요. 예, 정확하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아빠거든요. 네. 아, 상대 팀의 말이죠. 네. 네, 최승돈 씨의 지금 아들 11번 네. 최규호 선수가 뛰고 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중계가 신발 벗겨졌어요. 신발 맞는 걸 좀 사줘요 좀. 예. 아, 신발 벗겨졌어요. 뛰자마자 벗겨지잖아요. 네. 이거 참. 전반전 뒷부분에도 잠깐 뛰었어요. 아, 뛰었었어요. 네. 아, 그 얘기하고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아, 이 사실 네. 말이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예. 예, 상대 팀에서 뛰고 있는데 뭐 저희 중계는 예. 또 늘 공정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아, 근데 규호가 방송을 안 해요. 신발을 딱 벗어주잖아요. 아. 네. 자, 오, 자, 슛! 규호가 방송을 안 해요. 신발을 딱 벗어주잖아요. 아. 네. 자, 오, 자, 슛! 아, 이강인 좋아요. 네. 아, 재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성민 선수인데요.
자, 자. 8번의 김성민. 네. 아. 야, 니네 뭐야 공격 안 해? 성민! 빨리 볼 받아야 될 거야, 성민! 요셉이! 자. 자, 지금 공격 상황에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떨어지나요?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자, 여기서 아, 이거 또 수비 맞고. 자, 달리면서 슛했습니다. 그럼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 후반 초반에 강하게 네. 밀어붙이는데요. 나 최규호 선수는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최규호 선수 교체 될 것 같아요. 아, 아, 최규호 선수 교체 될 것 같아요. 아, 교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게 낫겠는데요. 네. 아. 자, 여기서 또. 자, 좋아요. 네. 자, 이강인 선수. 아, 김태훈. 멋진 프리킥 골을 기록했던 김태훈. 그렇죠. 여유가 있어요. 안쪽으로 나오는데요. 걸렸습니다. 아, 김성민! 자, 김성민! 자, 김성민 단독 찬스 슛! 자, 김성민 단독 찬스 슛! 아, 정면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죠. 성민 잘했어! 자, 완전 단독 네. 찬스였는데. 그렇죠. 아, 슛수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자, 자, 선수 교체입니다. 그리고 최규호 선수가 물러나고. 아, 네. 최규호 선수. 네. 아. 자, 그리고 곽병찬 선수가 들어왔어요. 아. 이 곽병찬 선수를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부평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부천 SK 그리고 예. 이제 부산에서 뛰었던 곽경근 지금 현재 여의도고등학교 아, 감독의 아들입니다. 아, 네. 자, 2세군요. 네. 축구인 2세. 그렇습니다. 자, 자 최규호 선수가 일찌감치 나가는 바람에 말이죠. 네. 예, 아, 최규호 선수 마이크를 꽉 쥐고 있네요. 자, 여기서 김태훈 선수가 치고 나옵니다. 김태훈. 자, 괜찮아요! 자, 아, 오늘도 이강인! 성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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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오늘도 이강인! 아, 슛까지 만들어주네요. 네. 자,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 이강인! 자, 자, 왼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자, 김성민 뒤에 아무도 없어요. 아, 여기 서유세백에 갑니다. 아! 갑니다. 아! 부딪혔어요. 자, 반칙 아닙니다. 다시 흘러나오는 것 앞으로 차고요. 자, 자 여기서 역습 기회. 네. 자, 자 왼쪽 막걸리. 양재우가 치고 나갑니다. 자, 양재우 위기. 선수 오늘 첫 골을 기록했던 양재우 선수. 저 정면에서 걷어냅니다. 다시 자, 이강인. 아 좋아요. 이용수 선수 나옵니다. 이강인 오른쪽 돌파. 자 혼자서는 힘들죠. 아 좋아요. 들어왔어요. 잘 뺐어요. 김성민 우리 패스가 됩니다. 자, 좋아요. 이동화에게 연결. 아 이동화 선수가 네. 아 조금 지금. 거리가 멀었어요. 아, 피자 먹을 수 있어도 나 이기면 피자 못 먹어. 엄마가 피자 먹으면 안 된대. 김태훈이 치고 올라옵니다. 좋은 안쪽에서 김태훈 자, 상대 진영 빠르게 나오는데요. 자 반대쪽에 두 아, 선수 공이 계속해서 아, 아 찬스가 살아있나 했습니다만 아. 여기서 일단 핸드볼 반칙이네요. 네, 지능적인 네. 핸드볼이에요. 네. 네, 잘 끊었어요. 네. 아 이게 지금 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곽병찬 선수가 차려고 해봤습니다만은 네. 아, 또 김태훈 선수가 찰 것을 벤치에서 지시하고 있어요. 자 반대쪽에 자, 손을 김태훈. 손을 들고 있는 선수 네, 있는데. 가져오면서 네, 가져오면서 슛! 아, 또 들어갔습니다! 김태호! 아, 또 다른 유소년 축구 스타의 탄생이에요! 아, 김태호! 네. 아, 일단 상대 네. 선수들 네. 벽을 쌓고 있어도 곧 네. 키를 넘길 수 있는 킥력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김태훈 선수가 오늘 두 골이고요. 네. 아스코아는 4대 0이 됐습니다. 자, 코너킥 상황 어떻게 처리를 할지 차범근 축구 교실의 공격입니다. 진재욱 골키퍼가 지금 약간 좀 날씨가 추워서 네. 네 지금 아 지금 그 감싸 쥐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움직여야 돼요. 네,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서 양재우 찬거 정면슛! 헤드트릭! 양재우 찬거 정면슛! 헤드트릭! 양재우 찬거 정면슛! 헤드트릭! 어떡해요! 세 골째! 아 김태훈! 아 대단하네요! 네. 자 김태훈 선수! 김태훈! 네! 정말 저... 그 제 아들 친구입니다만 네. 네, 자랑스럽습니다! 친해요? 네! 에? 친, 진짜 아 이번에 아. 이 같이 연습하면서 아, 예, 많이 그래요. 친해졌습니다. 점수가 좀 벌어지죠 이제? 5대 0 하면은 참 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스코어인데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자 5대 1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예. 자 서요셉까지 이제 공격에 그렇죠? 가담을 합니다. 자 이동화 선수 찬 거 떼굴떼굴 굴러서 아
네. 지금 강승 선수가 아주 멋있게 잡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네, 굉장히 네. 편안하게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네. 아, 지금 팔에 맞은 듯 했는데. 아. 네. 아, 아. 또. 네. 주로 누워서 잡아요. 그렇네요. 네. 네.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김성민한테 주겠죠. 네. 자, 이강인 선수 왼발이 좋던데요. 네. 아, 좋네요. 정말. 좋아요. 바로 갔어요. 자, 김성민 왼발 슛 돌면서 아. 그러나 골파가 공을 안전하게 만나냅니다. 아, 지금 좋았는데 네. 거리가 조금 머네요. 그렇습니다. 자, 강승훈 앞쪽으로 길게 찬 것. 자, 이강인에게 또 걸렸어요. 이강인 치고 나오면 아, 드리블이 좀 길었습니다. 다시 이강인. 자, 이강인. 아, 발재주 좋아요. 강인아 가자. 좋네요. 왼발 슛. 아, 이강인. 몸 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이강인 선수 잘하는데요. 아, 좋아요. 지금 조금씩 뭔가가 네. 네. 자, 조금씩 안 풀리는데요. 글쎄요. 또 찬습니다. 드리야 막아야 돼. 드리야. 자, 여기서 공격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슛 골. 아, 들어왔습니다. 슛 골. 아, 들어왔습니다. 슛 골. 아, 들어왔습니다. 아, 6대0입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슛골! 아, 들어왔어요. 역시 또 이용수 선수가 한 골을 기록하는군요. 자, 결국 이용수 네. 선수 넣을 때가 됐다 했는데 이 선수가 골 없이 나올 선수가 아니었어요. 네, 네. 이용수가 한 골 넣으면서 6대0이 됩니다. 6대0이 됐습니다. 네. 레프리! 다섯 명 다! 아, 왜? 오케이, 야. 자, 6대0이 되면서 선수 또 바꾸고 최규호 선수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네. 여유가 있어요. 자, 최규호 네. 선수를 네. 아,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차범근 축구 교실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들어오자마자 또 김명주 심이 네. 피스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 오늘 최기호 네. 선수 운이 없어요. 아, 그래도 많이 뛰었어요? 들어가면 경기가 끝나고요. 많이 뛰었어요. 네, 네. 들어가면 골 위기가 돼서 선수를 네. 바꾸고. 자, 그래도 본인이 뛰는 경기, 아, 팀이 아, 득점을 많이 했다는 사실, 아, 이기고 있다는 사실. 뭐 저는 그 한번 봐요. 최기호 선수 지금 아쉬우니까 제일 늦게 나가잖아요. 네, 좀 이따 또 들어오면 되죠. 네. 누구 바꿀게요, 제가. 나는 골키퍼 좋다. 나도 안 해. 골키퍼 볼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어? 선배야! 이제 골키퍼 볼래요. 그냥 우리 그럼 포기하자. 싫어요. 골키퍼가 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저 공격수 하고 싶어요. 나도. 자, 그럼 김해 나가서 어? 이번에는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진짜로 알았지? 네.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고. 야! 어? 당연한 수비하고 싶으면 수비해, 알았지? 아! 역시 그 첫 경기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전형적인 증상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어요. 아, 어, 네. 우는 선수가 있고 네. 예, 이제 엄마를 찾는 선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도 다행이에요. 집에 가겠다는 선수는 아직 없어요. 예. 예. 자, 슛돌이에서는 지금 네. 교체 선수가 한 명 보이나요? 김승준 선수인가요? 네. 예. 10번에 김승준 선수가 네. 또 들어와 있고요. 자, 이강인 오른쪽으로 연결. 자, 서요셉. 서요셉이 좀 전방으로 나왔군요. 네. 네. 이리 봐. 이리 봐, 일로 와야지. 마무리 휘날리면서. 네. 자, 이강인 왼발. 이게 또 갑니다. 아, 네. 강승훈 선수는 대단히 그 미학적으로 받아요. 네, 네. 액션이 아 커. 지금 또 막 뭐 밀려 들어옵니다. 네. 네, 저희 그 뒤에 막이 말이죠. 네, 네. 네. 뭐 네. 저희가 뭐 이런 환경 뭐 네. 저희는 목숨을 걸고 중계를 그럼요. 합니다. 네. 네, 뭐 이런 건 뭐 봄날이에요. 이 정도는. 저희는 항상 이 유소년 축구의 그 아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예, 네. 아 최기호 선수. 아 드로잉 반칙. 아, 글쎄요. 네. 아, 좀 가르치시지 그러셔서 가르쳐줘야죠. 그 또 이런 네. 일을 아 이게 참 축구 전문 하시잖아요. 아 또 아는 심판께서 좀 심하시네요. 네. 아, 자 최규호 선수. 네. 이번에 최규호 선수. 자 최규호. 네. 최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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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최규호 갑니다. 아, 아 너무 길었어요. 아, 볼 터치가 너무 무성이에요. 아 지금 잘 된다고 된 건데. 아, 네. 너무 무성이에요. 전에 그 노르웨이전에 같은. 좋아 찬스요. 네. 어 여기서 이동화. 이동화 아, 아 그러나 준비 맞았나요? 네. 골키, 네, 코너킥이죠. 이재혁 선수가 이제 골키퍼 보던 선수인데 네. 지금은 이제 필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더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감독님. 아, 참 놀랐습니다. 이 패스가 또 연결이 되고 말이죠. 바깥으로 네. 나갔네요. 최규호 선수가 또 한 골 넣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소망합니다. 네. 자, 최규호가 이번엔 잘 던질 수 있을까요? 자, 좋아요. 아, 반칙 아니에요. 네, 잘했어요. 네, 기쁩니다. 수비 좋아요. 자,
아, 중계리를 피하면 되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자. 슈팅 나왔어요. 자, 여기서 자. 슈팅 나왔어요. 네. 골키퍼에게 가는 공 잘 잡아냅니다. 자, 지금 이제 역습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요. 네. 자, 이 길게 공을 찾을 수 있는 아,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자, 제대로 안 맞았습니다. 김태훈 치료합니다. 김태훈 내 골 넣을 수 있나요? 어. 자, 뒤로 걷어냈습니다. 좋아요. 반대쪽에 비어 있거든요. 자, 김승진 치고 나옵니다. 자, 패스 안 해주나요? 자, 반대쪽에 넘어가야죠. 아, 나갑니다. 자, 아직 산이야. 산이 골키퍼 앞에 있어. 알았지? 들어가. 자, 유림이야. 유림이도 골키퍼 옆에 있어. 아, 들어가. 선수 교체예요. 자, 김산이 들어가죠. 네, 김산 선수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 그리고 어? 연습생. 뭐 지금 뭐 에, 여동생 중에 아유, 지금 걸음이 잘 안 될 정도인데 말이에요. 네, 김민희 선수. 네. 한 명이 우르르 들어갔다가 말이죠. 네. 예. 선수 교체를 하는데 다섯 아, 명. 네. 자, 네 명인가요? 네. 어, 거의 다 바꿨습니다. 네. 자. 자, 서요셉. 자, 위기죠. 자. 서요셉. 자, 위기죠. 자, 슛. 오,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뭐 안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위기죠. 자, 슛. 오, 들어갑니다. 감독님 괜찮아요. 되게 화푸세요. 아니 한 12골 먹어야 돼, 얘네도. 아, 골키퍼를 보고 있는 신재유 선수. 네. 네. 아,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가는 선수들이에요. 괜찮아요. 자, 네. 자, 김유림 선수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요. 네. 예. 자, 아, 작지만 아주 당차 보이는. 네. 예. 아, 애교까지 보여주네요. 그렇네요. 네. 자, 애교를 심판한테. 자, 이 슛인가요? 이강인. 어! 아! 잠깐 나왔어요. 다시 슛. 자! 아! 슛이었는데 아, 이강인 그리고 뒤에서 달려 들어갔던 김성민. 아, 이게 말이죠. 자, 이제 한번 마지막 거의 이제 경기 끝이거든요. 네. 자, 처음 공세. 아, 김유리 선수 딴 데 보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좀 더 집중. 자, 이강인 좋아요. 자, 이강인. 자, 그러면 이강인 안쪽 연결. 이강인 안쪽 연결. 아, 아이고. 이강인 골대 두 번 맞췄어요. 아, 뭔 골대가 저렇게 커요. 아, 먼 골포스트에 다 맞고 맞죠. 크로스바에 맞고. 아, 김유림 선수 지금 저희 중계를 보고 있어요. 예, 저희. 아, 아, 김유림 선수 경기를 해야지. 중계는 TV로 봐야죠. FC 슛돌이 3기에 예, 첫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7대 0으로 차범근 축구교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대구장이들이 네. 이제 또 서로 이제 팀이 되려면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슛돌이 첫 경기 함께했습니다. 재유야 왜 기운이 없어? 응? 오늘 져서? 첫 경기를 끝내고 집으로 오는 길. 평소와 달리 의기소침해진 우리 아들이 걱정이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도 표정이 좋지 않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시 오늘 경기가 자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걸까? 항상 동생을 챙기는 재윤. 오늘은 동생 재윤이에게 짜증까지 내고. 재윤이는 형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 재윤이가 더 속상한가 보다. 속상해하는 재윤이를 위해 재윤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녀석 엄마 맘도 몰라주고 먹는 둥 마는 둥.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공을 챙기는 재유. 재유야, 어디 가는 거야?
축구를 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보려는지 동생을 상대로 열심히 축구에 집중한다. 축구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지 우리 아들 어린 마음에 상처 입진 않았는지 정말 걱정이다. 처음 보는 이 녀석의 쓸쓸한 뒷모습. 축구가 뭐길래. 재유를 찾으러 간 아빠. 재유의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니 아빠도 걱정이다. 걱정 마.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응? 우리 아들도 역시 아직은 아이인가 보다. 아빠랑 축구하는 사이 동기 생각을 잠시 잊었나? 어느새 평소의 재유 모습으로 돌아왔네. 오늘처럼 축구 열심히 차면은 제일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응? 슛돌이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재유. 경기 승패를 떠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파이팅!